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네, 진행을 맡은 MC로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역적 시즌2 100년의 역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지도를 읽고 역사의 맥락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역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과 함께합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황색 옷을 입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십니다. 옷 좀 바꿔 입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PD와 어떤 애청자분께서. 아, 외압이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부랴부랴 샀습니다. 이것도 근데 약간 그 아웃도어 스타일인데요? 아, 이것도 그런가요? 예, 예. 네. 아니, 뭐 별명이 아웃도어 박이시니까요. 네. 나름은 굉장히 실내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니, 정장. 잘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말했으면 해주세요. 아니, 답이 없어, 지금.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의 여행을 떠나야죠, 박 실장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먼저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 1884년 음력 10월 17일 날 우리가 네.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죠. 급진 개화포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영효, 김옥균, 그다음에 서광범이라든지 서재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른바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급속하게 근대화를 추진하겠다가 해서 뭐냐면 일본군과 손을 잡고 일으킨 네. 위로부터의 개혁. 쉽게 말하면 쿠데타죠. 정변. 상층 엘리트들의. 네. 20대, 30대들의 나이가. 그러니까 소장층이죠. 또는 청년층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대청 자주와 더하기. 네. 그다음에 근대화. 그러니까 반에서 반복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제 반에시한테 일본군과 손잡고 했다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쿠데타. 그러니까 외세와 손을 잡고 다른 외세에 반대한다는 걸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예, 대가 없는 외세 개입은 없다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아, 대가가 없는 외세 개입은 없다. 예. 그것이 또 실패한 요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아까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청나라로부터의 자주를 추구한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청나라 횡포가 아주 심했었나 보죠. 오죽하면 목숨 걸고 청나라 쫓아내겠다고 했겠어요. 이 뭐냐, 김옥균이 사람 엘리트들이죠. 안동 김씨. 예. 자, 이, 그니까,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청나라의 횡포가 이 당시 어땠는가. 네. 예, 이렇게 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파견했죠,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모군란이 진압하잖아요. 진압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대원군을 납치해갔죠. 그렇죠. 그래서 보정부라고 한 대로 데려갔잖아요, 중국에. 예. 그렇게 나서는 대원군을 잡아간 거예요, 정확하게. 예. 남의 나라 어쨌든 국왕의 아버지를. 그 나서 나 고종도 다시 하고 고종을 다시 백업하는 세력으로 민씨 세력을 다시 후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권 자체가 친청 정권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 군대가 또 눌러 앉아버렸어. 요즘 주한미군처럼. 예. 그래서 오장경이라는 사람이 지휘관인데 그 밑에 뭐냐면 원세계라고 위안스카이라고 나오는데. 위안스카이. 예, 예. 네. 위안스카이가 실제적인 조선의 병권을 장악해서 국방을 쉽게 말하면. 여기다 뭐냐면 또 천수당, 그러니까 진수당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예, 예. 이 사람을 재정 고문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은 이제 독일인을 하나 불러와. 멜렌도르프라고. 아, 유명한 사람이요? 네, 들어봤죠. 예. 김옥균하고 나중에 앙숙이 돼요. 이렇게 앙숙이 되는 외교 고문을 한다.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를 통해서 뭘 장악하냐면 해관하고 외교권을 장악해요. 해관하면 요즘으로 치면 관세청. 예. 그러니까 쉽게 그게 수입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아니에요. 해관하고 외교권을 장악한다. 한마디로 하면 국방, 재정, 외교 이렇게 된 거죠. 국방, 재정, 외교를 다 청나라가 주고 있으면 네. 조선은 뭘 갖고 있는 거죠? 자주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오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일본 말로. 국방, 죄송합니다. 재정, 외교를 다 다른 나라 갖고 있으면. 내 말이. 자주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옥균 선생이 열받는 거죠. 이게 나라냐? 네. 이것도 나라냐 이거죠. 이게 무슨 나라야? 일단은 뭐 김옥균을 비롯한 그 청년 지식인들이 가졌던 문제 의식은 예. 동의를 하게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위에다가 더 심각한 게 이모군란이 끝났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 뭐냐면 친청 정권 세웠잖아요. 예. 우리 MB 때 생각하면 돼. 예, 예. MB 같은 뼛속까지 친미 또 친일 예, 예. 더블 외국이잖아. 예, 예. 마찬가지로 민씨 정권은 청나라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진주사라는 걸 보냈어요. 청나라에 보냈을 때 원래
보낼 때 조영하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냈는데, 이 민씨 정권이. 네. 그럼 거기 가서 뭐냐면 대원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여기 왜 국왕이 다시 정권 잡을 때도 아버지는 돌려줘야지. 근데 그거 하러 가서 그건 안 하고 청나라의 개입을 또 완화시켜주고 온 거예요. 그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예. 그 거기서 뭐냐면 또 조청 상민 수능 무역 장정 잘 모르면 한중 FTA라고 보시면 돼. 예. 예, 쉽게 말하면 조청 상민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제1 전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FTA 협정이잖아. 네. 요즘 말하면 그게 전문 앞에 글이죠. 여기에 보면 조선은 천국의 속방으로 한다. 이런까지 용납이 된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 거의 가깝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진수당 아까 알죠? 예, 예. 천수당. 이 사람은 뭐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하는 이걸 한자로 써가지고 예. 남대문에다 붙여버렸어. 남대문에 경북 들어간 길 아닙니까? 그 조선인들 봤을 때 경악하겠죠. 야, 그걸 보는 그 예. 백성들의 마음은 진짜 아, 상상이 안 되는데요? 백성들까지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물며 조정의 젊은 엘리트들이 예. 30대, 20대 신진 관료들보다 이게 나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어떤 반청 감정 같은 게 그게 다를 수밖에 없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진개화파는 더 분노하고 예. 뭐 그랬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어떤 정변, 쿠데타를 택했던 이유 뭐 이런 걸 또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거수신 그지 예. 상담, 쇼당을 걸었냐 이거죠. 그렇죠. 거죠. 죄송합니다. 예. 자꾸 코스를 하면 예. 19금이 되는데 예. 예. 일단, 갑신정변의 주인공도 한번 보자고요. 예. 일단, 자보시면 이제 김옥균, 33살이야. 33. 박영교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아, 박영효 말고요? 예. 박영교. 3분지가 같잖아. 그럼 형제란 뜻이야. 아, 형제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35살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박영호는 23세야. 박영교와 박영효가 형제인데, 띠동갑이네요? 예. 그렇죠. 오, 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제. 그러니까, 김옥균보다 10살 어려요, 박영효는. 예. 예. 그 다음에 서광범, 25살. 홍영식, 이제 바로 홍영식이 나중에 우정국 사건의 주인공이 되죠. 바로 29살. 서재필 들어봤죠. 서재필 박사. 독립협회. 예. 이 사람 군인 출신이야. 아, 그렇습니까? 예, 20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양반 가문 출신이거든. 다 그. 30대, 20대고. 피가 뜨거운 나이네요. 예. 예. 이들이 뭐냐면 스스로를 뭐냐, 개화당이라 부른 거예요. 예, 유대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오경석 같은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제문물에 밝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세계 정치를 알게 되고 교화가 필요하고 근대가 필요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일본하고 절친했던 중이 있어요. 이동인이라고. 네. 예, 친일 승려인데 이동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님으로서 중이 아니라 신분으로서 중인 예, 예. 변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무술하는 이제 무인으로서 유상우라든지 유상호 또는 이제 장사는 이창규 이런 사람들이 모아요. 이런 사람이 모아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1883년부터 네. 쿠데타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1884년에 12월 달에 음력 10월이니까 양력 12월 달이 되죠. 준비하는데 이미 그 1년 전부터 모의를 한 거예요. 왜 됐냐. 그때부터 이미 보니까 박영효라는 사람이 네. 광주 유수로 있었어요. 원래 한성부 판관에 있었거든. 요즘 예, 예. 서울시장으로 있다가 경기도 광주시장으로 간 거예요. 광주시장에서 광주군사령관 비슷한 예. 거죠. 병권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1883년 4월 달에 한성부 판륜하던 바로 박영호가 좌천이 돼가지고 광주에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냐면 군대를 키운 거야. 그걸 민씨 세력이 알고 또 잘라. 그래서 6개월 만에 또 잘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치면 서울시장 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서울시장이니까 너무 권력의 핵심이잖아. 예.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로 보낸 거야. 그 경기도 광주로 보냈더니 광주 유수하면서 그래서 뭐냐면 약 5,600명의 군대를 또 키우는 거야. 이것도 듣고 나서 이거 위험한 놈 또 자른 거야.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박영호부터 제거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김옥균이 있었잖아요. 김옥균 사실은 이 모든 갑신정변의 주인공이고 컨닥터예요. 주의자란 말이에요. 각본까지 다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근자 계획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재정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을 대립한 거예요. 멜렌드로프는 재정이 항상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빚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런데 멜렌드로프는 당호전을 발행하자. 옛날 악화 아시죠? 예. 당호전, 당백전. 그 대원군대 우리 기억나잖아. 그 트라우마. 예. 당호전 트라우마가 있잖아. 이걸 발행하려고 하니까 김옥균이 그걸 막아요. 막아서 결국 당호전 발행 못하게 해요. 그래서 김옥균이 내가 돈 따오겠다.
외국에서 그게 뭐라죠 두 글자로 외국에서 돈 차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믿고 갔다가 일본에서 또 실패해요. 차관 도입이 일본이 배신해 버려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김옥균 또 밀려나게 되죠. 면목이 없어지잖아요. 그 멜렌도르프는 나중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저 김옥균은 원수다. 쟤는 꼭 제거해야 된다고 이제 거품을 물었단 말이에요.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 시기 이들은 급진적인 개화를 해야 되고 청나라의 자주를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하고 싶은데 정작 자기들이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눈치챈 청나라하고 민씨 세력들이 제거해 나가고 있는 권력 바깥으로 그렇게 되면 뭐죠? 정권 안에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 방법으로 간 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밀려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씨 정권이 계속해서 요주의 인물로 찍어놓고 사찰 같은 걸 했다는 얘기네요. 어, 그럼요. 네, 견제하고. 1세 때는 네. 갑신정변이 일어날 것도 대충 얘기는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좀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거세당하고 그래서 예, 예.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예, 몰리고 없었다.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쿠데타를 하려면 팀장님 예.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없는 쿠데타는 없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1883년부터 예. 아니,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반 군대가 좀 안 되잖아. 그렇죠. 내 말만 듣고 이거 뭐냐 쿠데타니까. 예. 예. 그래도 전두환도 공수부대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뭐 이렇게 자, 이래서 뭐냐면 1883년 그 1년 전이죠. 법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영호라는 사람은 광주에서 뭐냐면 신식군들 양성했으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사이인데 대충 500명 보시면 맞아요. 예. 윤웅열이라고 하죠. 윤웅열. 윤웅열. 예. 누가 아버지냐면 윤치호 아버지. 아가. 예, 윤치호 아버지. 이 사람도 뭐냐면 뭐냐, 또 멤버예요. 네. 쿠데타 멤버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북청 알죠? 북청. 북청 물장수. 아, 예, 예, 바로. 북청에 갔어요. 그 북청 사람 기질이 세잖아요. 그만. 반가워요. 예. 아시네. 아이고, 박사장. 이거, 북청물장. 예. 옛날 유머 1번지 잘 모르시네요. 예. 그 북청물장수를 그렇게 아신 거예요? 예. 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북청물장수. 아, 예. 그렇게 나와야지, 방송 수준에서는. 예. 예, 예. 파인 김동완의 북청물장수.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사람이 윤웅년에 한경 낭병사를 갔는데 이걸 잘못하면 그냥 개합하에 다 보낸 거예요. 네. 인사 배치할 때. 그쪽 가서 북청에서 500명의 신직군들이 양성했어. 아, 그 이들이 또 서울로 들어와. 벌써 병력이 1000명이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 군대가 있으면 지휘관이 있어야 되잖아. 일선 지휘관이 없으면 안 되죠. 일선 지휘관을 누가 하냐. 또 국왕을 경호해야 될 특수요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김옥균이 일본에도 유학 보낸 14명의 사관 생도가 있어요. 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서재필이야. 아, 그래서 바로 이들이 귀국한 거야. 네. 그래서 김옥균의 장차 이 사람들 어떻게 써먹으냐면 일본에서 유학했던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요소요소에 군 지휘관으로 배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두환이가 승리했던 쿠데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수방사 사령관이 있으면 뭐예요? 장태환 씨가. 밑에 전부 다 핵심 참모들이 전부 다 전두환 똘마니들이잖아. 하나의 멤버들이고. 이해가시죠?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김옥균 같은 경우나 박영호도 자 그렇게 해서 요소요소 다 배치를 한 거예요. 뭐 1사단 전진 배치 쓰도록. 유능력. 근데 중간에 안 됐지만. 이 14명이 왔는데 서재필 사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뭐냐면 보직을 못 받았어. 근데 이제 이들이 유사시에 국왕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 협객의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 예. 협객의 세계. 예. 충의계라는 게 있어요. 충의계.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이걸 막 돌렸는데 충성할 충 자에 예. 어려울 어 자. 예. 충의계. 그 다음에 예. 우리 계모임 할 때 겠죠.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주로 평민들이에요. 상인들이고. 장사들이고 이제 한 목숨 걸고 하면 이 세 사람 뒤집어 엎자 해서 모은 사조직이에요. 비밀조직이에요. 이건 안 드러난 거. 이게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김옥균이랑 연결되죠. 자, 이렇게 돼서 대체 군대가 1000명에, 지휘관 14명에, 그 다음에 협객이라고 할까? 네. 사조직 비밀결사 43명.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에다 스파이가 있어야 되잖아. 정탐. 네. 궁궐에, 그쵸? 고대수라는 예인이 있어요. 나이가 42살이야. 근데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대수는 민비의 경호원이라고 보시면 돼. 근시라고 하니까, 가건대에서 모신다. 근데, 나이가 42살인데, 예. 예, 남자 8명은 그냥 끝내버려. 여성인데요? 예, 그래서. 남자하고 4대1로 이겨도,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진작부터 김옥균파하고 내통해서, 10년 전부터. 아, 이거는 제가 처음 예. 아는데요? 예, 예. 민비의 지금 거리에서 예. 호위하는 사람이 예. 결국은 갑신정 시중들지만 사실은 남자 네, 네. 늦었으면 때려눕힐 수 있으면 그게 경호원이지 뭐예요. 김옥균의
스파이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뭐냐면 김옥균이가 아마 자기네들 권력을 잡고 있었으면 쿠데타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밀려나고 있잖아요. 밀려난 상황에서 이미 이들은 애초부터 예. 밀려나면서 83년부터 예. 위로부터 쿠데타를 생각한 거죠. 그 외국 군대를 쿠데타에 끌어들이는 건 좀 그거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병력 자체를 일본군이 동원된 쿠데타를 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자칫하다가 고리대 뜯길 수 있죠. 예. 군대 빌렸다가 그렇죠? 그렇죠. 대로 받고 말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김옥균도 그걸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래서 역할 분담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다케조가 약한 게 일본 군대는 왕국만 호위하고 그다음에 청나라 군대에 대한 방어만 해라. 왜 청나라 군대 쳐들어올 수 있잖아. 예. 니들끼리 싸워. 쉽게 군거를 지키고 그다음에 청나라 군대만 막아줘. 근데 일본군이 거기까지 해라. 그 대신 국내 수급파 제거, 예. 민시 세력 제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정 개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어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일본이 왜 해? 예. 그렇잖아요. 예. 일본이 와가지고 지금 쿠데타 하는데 우리는 군궐 지켜주고 그다음에 청나라 군대면 대신 죽어줄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처음 보면 시작부터 좀 잘못됐네요. 피값이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몇 명, 150명이 죽었을 때 그 피값은 1500만 명 이상의 피값을 예. 요구할 텐데. 어찌되건 김옥균은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자기 내 것 침범하지 마. 오로지 그냥 너는 내가 했을 때 뭐, 요즘 말하면 뭐죠? 깨핑이나 먹으라 했지만 그게 안 되겠죠. 예. 하여튼 제가 뭐, 특히 이 부분에서 저는 그 문제는 김옥균의 생각이 조금은 예. 분명히 그는 우려냈다. 청나라 캐슬을 봐서.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좀 순진했다. 아 그리고 정변이 일어났으면 예. 뭐 이렇게 백성들한테 소문도 나고 그럴 텐데 그렇죠. 꼭 일본군이 같이 했다더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자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잔여 촛불 집회할 때 예. 미군이 들어와서 같이 촛불 집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래서 예. 김옥균이 3일 만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민심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뭔지 알아? 이놈들한테 개혁은 눈에 안 보이고 예. 어떻게 감히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임오군란의 악몽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 또 난장판이니까 저 개화당 저놈들 보니까 외놈당이네 해서 외당이라 불러버리는 거죠. 동시에 뭐냐면 등을 돌리게 되게 되죠. 결정적 패착이네요. 예, 뭐 예. 이해한다 하더라도 좀 공감하기 어려운. 아, 이해도 안 되고요. 아, 예. 결정적입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식인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네, 됐어요. 그냥 가시죠. 자, 그래서 갑신 정변이 예. 1884년 음력 10월 17일에 일어나게 예. 됩니다. 이제 날짜 확실히 외우잖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양력으로는 12월 4일. 양력으로는 12월 4일. 예. 네. 김옥균의 이제 3일 천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시작이 우정국이죠? 예. 자, 바로 이제 근대적 우편제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우정국이잖아요. 예. 바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정국의 총판, 쉽게 말해 총책임자가 됐어요. 예. 다 의도적인 거죠. 바로 우정국 낙성식이 있어요. 그 위치는 지금의 그 종로의 뭐죠, 조교사 앞에. 지금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있을까 한번 가보세요. 예. 그게 뭐냐, 낙성식을 했단 말이에요. 개국 축하연이지, 요즘 말로 하면. 예. 한데 바로 이 날을 기해서 뭐냐면 창동에다 원래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불을 지르게 되면 이제 대신들이 다 입고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 이 우정국에서 파티하던 사람들도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거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이제 워낙 경기가 삼엄해가지고 저녁에 불을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그 근처 민가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정국 북쪽에 있는 민가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럼 궁궐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밤에 불길 쫙 타오를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되어서 드디어 거사가 개시된 거예요. 이때 뭐냐면 이 쿠데타는 딱 두 가지가 제1단계예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죽여야 될 놈 빨리 죽여야 될 거. 그렇죠? 누굴 죽여야 되지? 일단 민시 척족. 그렇죠. 네. 그다음 뭐죠? 안 좀 일본식 표현 나쁜 일 할 때는 일본식 표현을 쓴 건 제가 일본 친일파는 아니에요. 네. 빨리 가오마담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국왕의 신병 확보죠. 이해갑니까? 네. 모든 쿠데타 보십시오, 그죠? 일단 정승화 체포 전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체규화 그리고 앞에서 밀어붙이잖아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쿠데타 한 다음에 그다음 윤보선 앞에다 내세우듯이.
그게 마찬가지 김옥균 세력 똑같은 게 쿠데타의 법칙이 정해진 거야. 예. 그래서 민실파 제거, 민시와 그 지지자들, 그 다음에 국왕의 신비 확보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 우정근 행사에 왔던 사람 중에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민영익이에요. 민영익. 예. 민영익은 원래 개화파였어. 근데 뭐냐면 미국 갖도들이 갑자기 뭐냐면 반일 반미가 됐어. 근데 친청으로 가버렸어. 뭐 또 민지 집안이고 조카니까. 그래서 이 민영익을 나가는 걸 죽인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에 10cm나 잘렸는데도 살아남아요. 아, 그래요? 예. 민비가 내 조카 살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알렌이라는 사람이 미국인 선교사 알렌에게 살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알렌이 그때부터 뭐죠? 요즘에는 줄잡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신호에 합쳐서 창덕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들어가가지고 군졸들을 풀어가지고 고종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김옥근이 가가지고 전하 지금 청나라 군대가 난리를 피우고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거짓 보고를 했네요. 예, 등탱이 쉬어야지. 예. 여기 위험하니까 옮깁시다 해서 그 옆에 경우궁이라는 데로 가요. 경우궁. 경우궁. 옛날에 그 희문 고등학교 자리예요. 그쪽 옮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종을 설득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저희들만으로는 신변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냐면 일본군이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병레호. 일병레호. 예. 일본 병사야 와라. 레자는 온다. 그 다음 예. 호자는 나를 좀 지켜다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쪽지 들고 뛰는 거야. 왜 일본 군대도 그냥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고종이 오라고 해야만 올 수 있잖아요. 왜 남의 나라 그 궁궐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본 공사관에 그래서 뭐냐 병력 요청해서 고종 호위하라 해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군 개입을 정당화 시켰네요. 예. 예. 그렇죠. 그 나서 이제 신하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오는 족족 다 죽인 거예요.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살생부. 예. 그렇죠. 한규직, 윤태준, 이조연. 그 다음에 배신자가 하나 있었어. 황관, 유재현. 원래 이제 이 개화파 여기 있다가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처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죠? 척적 핵심들 처단. 네. 그 다음에 고종 신병 확보. 그 다음에 안가로 이동. 네. 안가 이동. 그 경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첫 단계가 성공을 했으니까 네. 뭐 개혁 같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개혁할 때는 지금 대원군도 마찬가지나 재무자는 게 인사개혁부터 하죠? 예. 네. 인사개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원군처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월 18일 날 저녁에 옮겼잖아요. 예. 이제는 일단 왕이, 왜냐, 왕의 이름을 내야 되니까 왕의 처소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뭐냐, 그, 아까 봤던 이제 혁명내각이지, 요즘 말하면. 예. 혁명내각이 모여가지고 쫙 밤새도록 해서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10월 19일이 되겠죠? 10월 19일 아침에 이른바 개혁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고종명의로. 예.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보면, 대충 이게 80여 개 조항이라 그래요. 일본군 자료에 따르면. 개혁정강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겠다. 근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14개 아닙니까? 어우, 정확해요. 김옥근의 네. 갑신 일록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14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4개조. 예, 이들이 네. 어떤 계획을 꿈꿨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개조를 하면 내가 다 알기 어려우니까. 목소리 좋은. 아,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박 실장님이 좀 해설을 해주시죠. 예, 예. 예. 1.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할 것. 자, 대원군을 돌려받겠다는 것은 뭐냐면 네. 일단 대원경 계열들을 안아내겠다는 거죠. 아까 연합정권이듯이. 연대하겠다. 또 민중의 민심에도 비교적 화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청, 반민, 반미가 예. 아니고 예. 반민 세력을 기업하는 거죠. 그다음에 청에 대한 조공 안 하겠다. 우리 자주 독립국이다. 해서 자주 독립국 선언이겠죠. 예. 예. 자, 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재능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할 것. 아, 좋은 말입니다. 예, 이건 상당히 그 높이 평가받죠. 예, 예. 조선시대 신분제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분제도 사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다 평등하니까 이제는 뭐냐 신분이 아니라 능력, 재능에 따라 하겠다. 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혁명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 이후에 10년 뒤에 이제 진행되잖아요. 갑오개혁 때. 1894년. 네. 또 3조 다 한번 해보실까요? 3. 네.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를 근절하고 국민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충실하게 할 것. 단어가 어렵죠. 지조법, 관리, 국민. 아, 이 정도는 국민. 뭐 제가 다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조법은 쉽게 말하면 네. 땅에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세 같은 거죠. 관리, 간사한 관리. 예, 그다음에 국민은? 피폐한 백성.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구제했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 토지제도나 이제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니까 땅과 관련되는 세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조법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예. 이번에 온갖 것이 뭐냐? 세금이 무척 많았어. 토지나, 그 뭐죠? 집에 있어서 세금이 20, 30가지씩 붙어 있는 거야. 이걸 대부분 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이 다양한 세금들을 좀 없애서 부담을 덜어주자. 예. 근데 또 하나, 간사한 관리라서 중간에 해먹는 놈들이 많았다. 그렇죠? 부정, 그래서 중간에 관리자층의 부정을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뭐냐면, 힘든 백성도 구제하는데, 그 결과를 재정을 충실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한계가 있어. 왜요? 지금 농민들은 두 가지가 힘든 거야. 하나는 뭐냐면, 너무 땅에 붙는 세금이 많고, 네. 땅에 세금이 붙어도 뭐냐면, 지주가 내야 될 것을 소장인이 대신 내거나,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네. 온갖 세금이 다 붙어서 하는, 이, 것과 담과 오리가 문제지만, 다른 한편, 토지 없는 농민이 너무 많은 거야. 농민의 꿈은 뭐죠? 내 땅을 갖고 일구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집 없는 사람의 꿈은? 내 집 갖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은? 내 농토. 그렇죠. 땅에 딱 없잖아요, 대부분. 네. 한마디로 하면 이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야. 토지 조사를 정확히 다시 해가지고 정확히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밝혀야 돼. 그래서 실소유자한테 정확히 세금 매겨야 돼. 둘째, 더 급진정하게 되면 양전, 토지를 빈민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무토지민 농사 짓는 사람의, 요즘 말로 경자유전. 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가부 농민 전쟁 때 토지 문제가 다시 또 등장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이 당시에 어떤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 근본적 요구를 잃지 못했느냐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재정 확보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도움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한계지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자, 4.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중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할 것. 내시부를 폐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문고리 정치 없애겠다는 거지. 아. 내시, 환관 정치. 이해가시죠? 예. 우리 문고리 3명 겪어봤잖아. 아, 투명하게 하겠다. 예. 우리 십상시에 난 들 기억나시잖아. 아, 십상시에. 예, 예. 그 측근 세력들을, 결국 측근 세력을 제거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눈과 귀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시면 왕권 약화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네. 오, 탐관 오리 중에 심한 자를 처벌할 것. 뭐 이거 그중에, 당,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민씨가 다 해먹고. 예. 문제 민씨가 돈 받고 배술 준 게 많잖아. 예. 쉽게 알겠죠. 적폐청산이야. 네. 6. 각도의 환자를 영구히 면제할 것. 이게, 네. 이건 상당히 논쟁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뭡니까? 각도의 그러니까 환자가 아픈 사람. 환곡이라 들어봤어요.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환곡. 환곡제도. 삼정에 물란할 때. 아, 예, 예. 쉽게 말하면 춘궁기에, 봄에, 예. 곡식을 국가에서 줘요. 빌려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굶어 죽지 말라고. 예. 그럼 백성들 그거 가지고 가을까지 버텨야 되잖아. 예. 그럼 가을에 추수할 때 뭐죠? 갚는 거죠. 갚을 때. 이자. 이자가 얼마일까? 이자 그때 저번에 배우 우리 공부할 때 아주 고리대라고 말씀하셨죠. 10%. 10%. 달러. 예. 달러 이자라 그러죠. 예. 달러 이자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안 받아. 그러면 요즘도 조폭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일정, 급전 땡겼다가 갚을 날 갔을 때 일부러 사무실 비워놓잖아. 그러면 또 복리로 오르듯이. 예, 예. 국가가 그런 고리대 장사를 한 거예요. 아. 빈민 구제인데 고리대 장사를 한 거예요. 뭐 이것이 그렇게 하고 이거 못 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아주 간단히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돼. 따라서 뭐냐면 아예 한국제도 없애야 되겠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한국제도 없애고. 그럼 문제는 뭐냐. 원곡이 있고 이자로 받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받는 이자도가 십분질이잖아요. 근데 더 붙이기도 했고 막 엉망이지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하냐 할 때, 원금은, 요즘은 돈으로 치면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 이자만 내라. 이해갑니까? 아,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 이런 뜻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예. 자, 7. 규장각을 폐지할 것. 규장각 폐지는 이건 어떤 의미죠? 규장각 하면 우리 이제 집현전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일찍이는 집현전에 대한 학술 기능이 아니라 왕의 자문기구고 왕과 함께 정사를 논의하기도 했어요. 아, 그럼 이것도 왕권 약화인가요? 그렇죠. 왕의 측근에서 정사를 논의하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과 연결돼서 비변사도 전에 있었죠. 비변사도 전에 없앤 것 기억나시죠? 수많은 기구들을 없애면서 어디로 가겠다? 이제 장관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각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근신들을 배제하겠다. 네. 네. 8. 조속히 순사를 두어 도적을 방지할 것. 순사는 경찰제도죠. 예, 예. 그러니까 경찰제도를 생각한 건데, 뭐 도적을 방지한다지만 치안이면 혹시 뭐예요? 민심의 동료에서 또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9.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해상공국 참 어려운 말인데, 은혜 해자에다 상업상자, 그 다음에, 공무원할 때 공자, 국, 사무국 할때 국자예요. 네. 해상공국은 뭐냐,
우리 보부상 들어봤죠. 보부상. 예. 보부상들이 상대 뭐냐면 막강했잖아요. 예. 전국적 조직 안고. 그래서 관변화 되었었거든. 이 보부상, 보부상들,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 등짐 장사들을, 이 조직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해상공국을 만든 거야. 아, 근데 이 해상공국이 좀 문제가 많았나 보죠? 그렇죠. 눈치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없애자 그런 예. 거죠. 뭐. 쉽게 보상하고 부상이 보부상들이잖아요. 예. 이들이 관변 유착 세력인 거야. 쉽게 말하면, 하여튼 원천 영명 같은 조직이야. 예, 예, 예. 되었는데 이들이 행포가 심하고 이들이 뭐냐면 이제 뭐냐면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폐해가 많았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 해상 공국의 관리자들이 있을 거, 관리들이 네. 국가 기구니까. 예, 예. 이게 민태호, 향규직, 한규직, 민영익, 윤태준, 민영식, 이조현 이런 사람 관리해서 무슨 뜻이에요? 이거 민씨 척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김옥규 다 죽인 놈들이잖아. 그러니까요. 아, 죽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권이 있는 곳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부상들의 네. 그 횡포를 막아내지지만 민씨 집안의 돈줄을 끊기예요. 그 동시에 뭐냐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냐 국가가 하는 쉽게 말해 관립 상업보다는 네.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상업을 발전시켜야 빠르다. 관주도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일단은 뭐 민시 세력에 들어가는 검은 돈도 차단하고 예.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예. 이런 내용이 예.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요즘 개혁 보면 이런 게 다 핵심이잖아요. 자, 10. 유배 금고된 죄인을 재조사하여 석방할 것. 이 당시 주로 유배됐던 사람이 누구냐? 개화파. 아니지. 아닙니까? 대원군 세력. 아, 대원군. 그다음에 위정척사 세력. 그렇잖아요. 김옥균 가면 안 갔잖아, 지금.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금고라는 말은 뭐냐면 서울 금고법이라고 해서 서자들은 네. 출시를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개방화 정책을 시켰다. 따라서 감옥에 있는 대원군 지지 세력이나 유정 척사 계열들을 풀어주겠다. 왜? 지금 대원군과 연립 정권 아니에요. 대원군 세력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고된 서인들. 아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서울인데 벼슬이 제한된 사람들. 예, 예. 그다음에 유생들. 유정척상 유정 이런 세력들을 새롭게 알아내겠다는 거죠. 별로 개합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사형을 앞에 일형으로 하되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조속히 설치할 것. 그러니까 그다지 수월의 군대가 네 개 부대가 있어요. 이걸 예. 사형이라 그래요. 이걸 네 개 필요 없다. 하나로 통폐합하자 하고 이 통폐합해서 이것을 앞으로 뭐냐면 국방군으로 만들 국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왜? 그중에서 뭐냐면 통합해서 일령이라는 일령으로 만들 때 네. 그다음에 그중에서 장제들 선발해서 근위들을 만들겠다. 쉽게 왕실을 경호하는 분들은 별도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왕이 뭐냐면 이 군대 전체를 다 움직일 수가 있었잖아. 이제 왕 지키는 것은 근위대만 해라. 아. 나머진 국방만 한다.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이것도 왕권의 약화네요. 예, 예. 예. 12. 일체의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고 그 밖에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돈 걷는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아, 한 군데로 하자. 이거예요. 재무부로 통합하자.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 1원 하라 그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왕실이 또 책임을 받고 있었어. 예. 어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왕실 재정을 약화시키는 거죠. 국가 재정과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13. 대신과 참찬은 날짜를 정해 한문 내에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공포할 것. 말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장관하고 차관 얘기예요. 예. 장관하고 장차관 중심으로 회의로 간다. 국무회의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의정부 내에다 의정소라는 걸 설치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4. 의정부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혁파할 것. 왜 우리 지난번 뭐 통리기무하면 내암은 통리기무 외암은 이런 막 있었잖아요. 네. 웃기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 의정부가 있잖아요. 네. 의정부 그다음에 6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장차관 있잖아요. 얘 보면 이제 정승이 있고 국무총리급들이 3명이 있고 그 밑에 장차관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하는데 그 옆에 또 보면 내암은 외암은이라는 게 있어요. 내암은 또 내정이야. 외암은은 외교야. 두 개가 중첩되어 있잖아. 날린다. 전부 다 장차관한테 집중시킨다. 이해갑니까? 그 장차관은 누가 묶는다? 개화파가 묶는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즉 겉으로는 기구가 간사되고 네. 업무 중복을 없애서 부처 통폐합을 하는 거야. 예. 한그 부처 통폐합의 핵심 누가 갖겠다? 급진개화파. 예, 그렇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각이 강화되죠. 내각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입헌군주제로 가겠다. 어떤 그런 속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건 예리한 건데. 예. 그렇죠. 지금 입헌군주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니까, 네.
메이지 유신이 생각나. 메이지 유신 때 태정관이나 사람이 다 집중했거든. 천황은 그 앞에다 놓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마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갈 과도적 기구로서 보지 않았겠는가. 당장에 못하더라도. 네. 왜? 왕권이 거의 없잖아요.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실장님. 네. 네. 김옥균이 네. 공화정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알긴 알았죠. 네. 알긴 알았지만 그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독립협회도 겁이 나서 말 못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어떤 지향이 거기까지 미쳤을까요? 불가능해요. 아. 거기까지는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가기는 무리고 아침 점심밥을 아침에 먹을 수 없거든. 하, 역시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이해가 쏙 되네요. 예. 점심밥을 아침에 먹을 수는 없다. 예. 예. 선생님, 뭐, 지금 이제 정확하게 뭐 알려진 게 80개 가운데 이제 14개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14개조가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좀 복잡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아주 요약하자면. 예, 예. 그, 복잡하지만 첫 번째 뭐죠? 왕권 약화야. 왕권 약화.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우선 제일 청나라 자입하거든요. 예. 대청 자립. 청나라 대청 자주. 예.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뭐죠? 수구세력 척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재를 신분제에 따르지 않고 인민평등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왕권을 약화하고 그다음에 내각 강화시키고 네. 아마도 이것은 아마 입헌군주로 가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네. 특히 이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뭐예요? 재정이죠. 네,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24개조를 살펴봤을 때 종합적으로 상당히 좀 근대적인 정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대 지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대 지향적이다. 예, 예. 그리고 분명히 해서 뭐냐 신분제 폐지를 고려한 인민평등권 같은 경우는 아, 인민평등권. 아래로부터 나온 요구가 아니라 위로부터 스스로 제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득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들. 예, 예. 하여간 이게 3.1천하로 뭐 다들 알다시피 3.1천하로 끝났습니다. 예, 예. 예. 한마디 하면 이제 청나라 군대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바로 19일 오후. 19일 오후. 그러니까 17, 18, 19 아니에요. 예. 진짜 짧네요. 예. 청나라 군대 1500명 창덕궁 포함하고 들어와서 하니까 일본군이 그때 지키기로 했죠, 왕궁. 예. 그래서 둘이서 총질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일본군이 밀렸어. 닭개조가 다 깨졌어. 예. 깨지고 되니까 어떻게. 결국 하수지 고종을 데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같이 탈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문제는 닭개조가 군사 150명 되고 청구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면서. 아. 자기네들은 어디로 갔냐면 일본 공사 먼저 가버려. 배신했네요. 예, 그렇지 배신당한 거죠. 결국 이제 3일 만에 실패하고 예, 핵심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예. 왜 실패했을까요, 실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일단은 뭐 결정적인 건 청나라 군대가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죠. 물리적으로. 예, 예. 근데 예. 두 번째가 믿을 수 없는 군대, 일본 군대를 끌고 온 거. 일본의 그렇죠. 배신이죠. 예. 예. 그 일본 군대는 싸워도 그냥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가, 이 갑신개혁이라고 한 부분, 개혁 내용 자체는 역사적으로 뭐 진보적이고 필요한 개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 약했어요. 왜? 이로부터 일방적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뭡니까? 누가 봐도 일본 군인이 고종을 호위한 셈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민중의 눈에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돌아간 거죠. 외당이란 말까지 듣고. 예. 예. 여기다가 넘어자 아마추어리즘 있지. 민비가 이미 심상훈을 통해서 청나라 군대하고 내통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뭐냐. 자력적으로 충분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실장님. 예. 네. 이 갑신정변의 의미, 교훈. 우리가 이런 거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의의를 치자면. 예.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또는 근대지향적인 혁명이었다. 최초의 근대지향적인 혁명. 그러나 그것은 위로부터 시작되었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3일 만에 끝나버니 실패한 혁명이었지만 어쨌든 충격이 컸겠죠. 최초라는 점에서. 예, 이런 점에서는 되었고 그 충격이 무척 컸기 때문에 우리 배관 박은식 선생 아시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한국독립운동의 피해 역사라는 책에서도 제1장에 갑신독립당의 혁명 실패. 갑신독립당 불렀어. 왜? 일제시대 때 독립할 때 대청 자주라 했던 김옥균 같은 사람들을 좀 우호적으로 본 것 같아. 예, 됐어요. 이렇게 봐서 영향도 좋고 이광수 같은 경우는 근대 청년 운동의 시작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이로부터 온 계획이다. 그러나 실패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이 민중의 인심을 얻지 못했고 그 인심을 얻지 못했던 이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외실 또 하나 외실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외실 끌고 온 것들.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짜.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결국 또 그러니까 또 청나라가 또 개입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됐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하면 겨울에 온 제비다. 겨울에 온 제비. 3일 만에 얼어 죽어버렸어. 아, 철을 모르고 겨울에 왔던 제비가 3일 만에 얼어 죽었다. 예. 그것이 갑신이에요. 그러나 묻혔던 데서 약간씩 사기 틀고 있었어.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력이야. 농민들이 등장해요. 너희들 믿고 안 되겠다. 그게 1894년 가보 농민 전쟁 또는 동학 농민 혁명 같은 게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또 지배층의 경우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보개혁 이렇게 나가는 최초의 어떤 그런 어떤 근대적 어떤 본격적인 근대화 운동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갑신정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갑신정변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라든가 교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을 사는 우리는 갑신정변에서 딱 한 가지의 교훈만 얻어야 된다 하면 어떤 걸 얻어야 될까요, 실장님? 2018년에 우리가 딱 한 가지 교훈만 갑신정변에서 얻어야 된다. 즉폐청산과 개혁을 할 때는 네. 첫째로 내부적 부정부패를 하지 말고 권력 독단하지 말고 그다음에 외세를 함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는 100년의 역사여행.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의 역사여행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실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